나 하려고 해야 돼. 정말 오랜만에 승리 거두셨습니다. 지금 소감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합 하는데 많이 도움 준 저희 팀원들이 제일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응원 오늘 경기 보러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고향이 강원도 인제인데 원주가 연고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하러 와주셔갖고 많이 힘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 선수가 발쓰기라든지 이제 유도 기술을 조금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리를 좀 앞차기 같은 걸로 좀 벌려놓은 다음에 네, 이제 뭐 넥클린치에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 외로 그라운드 가서 제가 이제 피니시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해서 기분 좋습니다. 몸놀림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저번 시합도 그랬고 이번 시합도 그랬고 조금 연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커서 저번에는 좀 의욕이 좀 과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조금 많이 무겁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마인드 컨트롤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연습한 대로 팀원 믿고 해보자 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인사 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관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갖고 또 이제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연건주 메인 이벤트라는 자리 저한테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운동하고 했던 이제 팀원들 뭐 모든 분들 네, 그리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컨으로 함께 하셨던 김수철 선수도 잠깐 모셔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종료 후에 눈물 짓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호 형이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좀 그냥 저도 공감이 되니까 많이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승리하신 유재환 선수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